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믿고 따랐는데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포기하고 따랐는데 아 그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시니까 다시 옛날 자신의 직업을 찾아서 다들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대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변화,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첫 번째 일이 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세요. 이 오른편이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덱시오스라는 말인데요. 2차적인 의미가 행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 고기를 잡았다. 이거는 우연이고 행운이다. 응? 행운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우연과 행운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이 사상가들은 21세기를 가리켜서 영의 시대, 영적인 것이 득세하는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기독교 영성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 뉴에이지, 샤머니즘, 무당, 점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점 보는 거 많습니다. 사이버 점. 돈을 많이 벌어요. 놀라운 점은 성경을 점 보듯이, 오늘의 운세 보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 의문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의 운세로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쫙 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말을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기로 했어요. 딱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거는 아닌 것 같으네. 한 번만 다시 펴볼까? 쫙 펴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어이구, 이거는 또더 아닌 것 같으네. 3세 번이니까 한 번만 더 해봐야지. 쫙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우리가 이런 오늘의 운세식의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유머입니다. 우리는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운세식의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호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와 사회는 불법으로 가득해서 썩을 대로 썩었지만 이 종교적인 열심만은 아주 대단해. 그런데 이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나오는 또 뉴스페이퍼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이슈에 대한 그런 정확한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리더, 큰 리더가 이 사회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꾸 잊혀져가는 그런 세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시대의 흐름과 영적인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서 14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단과 변화와 성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는 호흡이 1분 이상 멈추면 산소 결핍으로 뇌가 손상이 된다고 그래요. 호흡이 3분 이상 멈추면 이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그래요. 호흡이 8분 이상 멈추면 8분 이상 멈추면 바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가리켜서 숨을 거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크리스찬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인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8분 간격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제대로 크리스찬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진정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두움의 일을 내뱉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빛이신 주님이 함께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자꾸 사탄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뛰어내려라. 부딪혀라. 죽어라.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어려움으로 계신 분 있으면 찬송하세요.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고 사탄마귀를 믿음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계속해서 불안을 친구 삼아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들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진통제를 먹어야 잠을 잘 때 새벽에 깨요. 고통 때문에. 그때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벽에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24시간 내내 내 옆에 서서 파수꾼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저 질문 있습니다. 다 세 가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성도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이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걸 믿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 말은 삶의 방향을 주님 편으로 돌려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길은 항상 주님의 길입니까? 주님 편입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중간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른편은 주님의 구원의 편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그 막내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좌편은 항상 멸망의 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오른편에 세우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좌편에 세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편인 오른편에 서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크고 화려한 업적을 이룩했다고 해도 주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베드로는 일곱 사람이 힘을 다해도 끌어올릴 수 없었던 그물을 혼자서 끌어올리는 기적적인 힘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기차를 타고 이 사역지를 돌아보려고 가고 있었는데 앞에 앉은 청년 한 사람이 인상을 쓰고 낙심을 한 얼굴을 하고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 형제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제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하는 말이 불난 집에 지금 부채질하세요? 당신이 내쳐져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선교사님이 그 호흡을 좀 가다듬다가 이 만년필을 하나 꺼냈어요. 만년필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형제님한테 제안을 해. 형제님 이 만년필을 우리 테이블 위에다가 한번 세워볼까요? 이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기차에서 만년필을 세우라니 어떻게 세우란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울 수 있어요. 자 봐요. 하고서 이렇게 손으로 잡은 채로 만년필을 딱 세웠어요. 아니 만년필을 손으로 잡고 세우면 누가 못 세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맞아. 만년필은 그냥 세워지지 않지만 손으로 잡아주면 세워지잖아요. 형제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지만 주님 손이 붙잡아주시면 일어설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면 우리는 쓰러진 것을 능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면 부족한 것을 능히 채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uccess예요.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일부만 잘못 해석해가지고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신학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엄청난 그 심오한 진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요행을 즐기다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메디테이트인데 이 반추동물 소 있잖아요, 소. 소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인데 그 어머니가, 마더, 어머니가 그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난산을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애를 낳아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다 해서. 원컨대 주께서 나의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복의 복을 받아서 삶에, 주님께서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근심을 물리쳐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대적인 성공과 현대적인 그 복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야베스가 그 율법학자가 됐다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야베스는 율법학자가 되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완전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머니 물질만을 구하는 복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보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그 물고기 잡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복음의 불씨가 큰 복음의 불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그 두 사건의 백그라운드를 잠시 살펴보면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벤트는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 당시에 제자들을 콜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의 물고기 사건은 부활 후에 세 번째 보인 사건으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21장 두 사건 모두에서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물고기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고 그물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그 영혼들을 건져낸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물 속에 가득한 고기는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누가복음 5장은 오늘날의 교회,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던집니다. 던지지만 그물이 찢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영혼을 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확한 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안전하게 붙잡힘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변화,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깊은 데로 가십시오. 누가복음 5장 4절은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에서 최근에 진행된 그 탄자니아 선교대회와 앞으로 진행될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이 미션은 깊은 데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구원 전략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얕은 물가에 서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적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염려와 수고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사역자들은 1년간 딱 준비해가지고 한 10년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역자들은 10년간 준비해서 1년간 사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발목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고기들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얕은 신앙으로는 영혼구원이라는 큰 물고기를 결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큰 물고기는 해변가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 원하신다면 덥지도 차지도 않은 얕은 신앙의 물가를 떠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크리스찬의 태도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미지근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 믿는 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부처님이든 응? 마음의 신이든 그걸 너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식으로 인생을 사실 겁니까? 참신앙으로 인생을 사실 겁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다 부유하다라는 말은 이 물질과 믿음을 결부시킨 그 세속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지상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명성이 자자하고 아주 잘 나가고 앞서 나가는 그런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풍부해서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사회로부터.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 이런 영적인 자만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형편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어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거부하고 버리겠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인생에게, 이런 절망의 인생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소망과 비전으로, 인생의 빈곤함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한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생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과 에너지와 파워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만을 믿고 살다가 고난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고 소망을 주십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인생이 갑자기 힘들어져요. 고난 때문에 원망합니다. 고난 때문에 불평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의 또 다른 측면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차라인데, 고난이 굿이다라는 거, 좋다, 토브. 고난이 왜 좋은가? 이게 굉장히 심오한 그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가? 여기서 고난에 대한 그 히브리어 어원을 잠깐 살펴보면 위협한다, 문제가 있다, 낮아진다, 징벌을 받는다, 다친다, 약해진다, 풀이 죽는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연구 분석해보면 위협을 받고 문제가 있고 낮아지고 징벌을 받고 다치고 약해지고 풀이 죽게 되는 것이 내게 유익화되는 것이에요. 굿이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decrees인데 새겨진 법,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런 고난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내게 굿이다, 좋다, 너무너무.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새겨진 법, 하나님의 성문법인 주님의 법과 주님의 도를 새겨놓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 새겨진 법, 성문법이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성문법처럼 내 마음판에 새겨놓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그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성도들은 상급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인생길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또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에서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기 힘든 곳이에요. 인생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백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이 접두사 미, 그 다음에 어근인 드바르라는 말로 이렇게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드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미라는 것은 접두사인데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죽음이 임하는 장소인 동시에 나를 단련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욥기서에 적혀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훈련받고 단련하는 과정에 있을 때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광야인 이 미국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은 마음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어부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허탈감, 허탈감, 그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의 그 허탈감처럼 인생은 누구나 해결되지 않은 깊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밤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이 양들에게 이 인생이 무엇이라고 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라도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인생에서 행한 일이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은혜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허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허탈함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은 모두 깊은 데서 나옵니다. 생수는 이 얇은 길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깊은 땅속에서 나옵니다. 금은 보석도 이 자갈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태산 속에서 나옵니다. 진주도 이 얇은 개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줄 그 영적인 보화는 모두가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사모하십시오. 매일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과의 깊은 그 은혜의 시간 사모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깊은 은혜 가운데서 얻어진 자기 성찰이요 자기 깨달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사람들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전도자도 얄팍한 얕은 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깊은 사랑, 깊은 기도, 이 깊은 갈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영육간의 굶주림으로 희눔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크리스찬의 책임을 일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Let it go, let it go. 이 노래로 유명한 그 Frozen, 그 얼음공주라는 그 영화에 보면 감동이 생명을 구한다 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진실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얼었던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코너스톤 교회에서 행하는 커넥션이라는 이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사람들 깊은 데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캘리포니아와 이 전 미주와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의 그 얼었던 마음을 녹여서 강력하고 선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많은 리더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변화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세 번째가 있는데요.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누구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그 모순들이 있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다섯 가지 모순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모순은 예수님이 배오른 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한 문외한이에요. 비전문가,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목수 출신. 아니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 모순, 고기 잡는데 적당한 시간이 있는데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낮에 고기를 잡으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순은 그물을 내리는데 이 적당한 깊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네 번째 모순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미
고기잡이를 밤새도록 온라인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그물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또 다섯 번째 모습은 어부들이 이미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밤에 그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모순이 있었는데 이 고기잡이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축축축 이렇게 나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다섯 가지 모순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유와 변명을 대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힘을 합해서 순종하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한 일까지도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불합리한 모순을 제기하며 조목조목 따지지 말고 왜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라클 리졸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 인간이 체험해보지 못했던 결과, 이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어부로서의 그 지식과 경험과 경력은 예수님 앞에서는 바람 속의 먼지와도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전문 지식이라든가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따지고 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NO!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연 법칙이나 합리적인 상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고 기적적인 차원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소명받은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끝없이 끝없이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해서 순종할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잡은 그 물고기는 아주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고기가 153마리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큰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에 세계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그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가 153마리라고 분명히 숫자를 밝히고 있는 것은 우연일까요? 요행일까요? 여기 아주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3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그 수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숫자에 관한 그 학문. 이 153을 이 히브리어 글자의 그 숫자 값에다 넣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문장과 똑같아져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이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벤 엘로힘이라고 해요. 벤 엘로힘. 카트라이트 벤이라는 옛날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도 있잖아요. 벤. 벤이라는 게 이제 아들이라는 뜻인데 벤 엘로힘이라는 그 글자의 숫자 값을 더해보면 153이 됩니다. 그 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 제가 여기서 이제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리면 알파벳으로 하면은 베트, 눈, 요드 이렇게 글자를 써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 베트는 2, 눈은 50, 요드는 10이에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2, 50, 10이니까 62죠.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은 해, 알렙, 라멧, 해, 요드, 맴. 이게 숫자값이 있어요. 해는 5, 알렙은 1, 라멧은 30, 해는 5,
요드는 10, 맴은 40. 이걸 다 합치면 91이에요. 62 플러스 91을 하면 얼마예요? 153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15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히브리어 숫자값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 낚을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낚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벤 엘로힘인데 그게 15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으면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성경에 다 써놨어요.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는데 천사가 와서 애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웃잖아요. 어? 웃어? 애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그래서 이삭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디서 태어났냐면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거든. 떡집에서 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하나님이 이렇게 유머러스 하신가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숫자로 표현하면 153인데 이 수학자들이 볼 때 이 153이라는 숫자가 아주 스페셜 넘버입니다. 아주 홀리, 거룩하고 신비로운 숫자가 153이라는 거예요. 이 153을 수학에서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해요. 트리플 큐브 넘버. 이게 뭐냐면 각 자리의 수를 모두 세제곱을 해서 모두 더한 값이 원래의 숫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트리플 큐브 넘버가 100에서부터 1000 사이에 모두 4개가 나오는데 153, 370, 371, 407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이게 아주 특별한 숫자로 성경에 모두 나와요. 153은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은 숫자고 370은 큰 다윗의 별 10개로 이루어진 정삼각수를 얘기하고 371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날짜 수예요. 407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나오고 이렇게 153의 세 숫자를 각각 세제곱하면 1, 5, 3이잖아요. 1의 3승은 세제곱은 1이죠. 5의 세제곱은 125, 3의 세제곱은 27. 이거 합쳐보세요 한번. 1 플러스 125 플러스 27, 153이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153이라는 숫자는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숫자고 신비롭고 거룩한 숫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숫자 하나도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메시지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겠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 1점 이게 이제 원 조트인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획 원 타이로 이거는 두 개의 그 유사한 모양을 한 그 히브리어 글자들 사이를 변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작은 표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작은 점이나 그런 게 많아요. 이런 작은 점 하나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변화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와 예측하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성고를 받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빚쟁이가 전화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디스크에 걸리고 이민생활에서의 말하지 못할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라는 건 헬라어 타카트 에메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거예요. 진보가 된이라는 헬라어는 프로코펜인데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1,000명 단위로 9개의 그 보병대로 구성된 궁정수비대가 있었어요. 일개 사단이 15,500명, 11,500명 정도니까 아마 여단 규모 정도가 될 거예요. 현대 그 군사학으로 얘기를 하면. 이 궁정수비대가 임무가 있는데 여러 개 임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수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보제로 돌아가면서 죄수들을 감시하는데 이 감시 방법이 아주 스페셜합니다. 그래서 이 죄수와 간수를 같은 쇠사슬에다 묶어놓고 감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 병들과 같이 같은 쇠사슬에 묶여서 시간을 보내니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투옥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위로의 메시지를 줘요.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변호하면서 간수들과 로마 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기회가 돼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고난 중에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성급의 진보를 이루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에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이 처음 오시니까 그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둘씩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일찍 여긴 그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어요. 등대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아이 자기 아들이 탄 배가 뒤집혀가지고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까운 곳에 매여있는 그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차게 노를 저어 갔습니다. 아들에게 갔는데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들이 탄 배가 완전히 뒤집혀져가지고 파도에 휩쓸려 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탄 배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안 그 친구의 아들은 이미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해. 너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었지.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내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노를 저어서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뒤에 앉아있던 청년들이 뭐야? 저런 얘기 다 지어낸 얘기잖아. 누가 저런 얘기를 믿겠어? 그때 뒤에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 침착해. 내가 그 아버지야. 저기 설교하는 전 목사님이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부활신앙이 확실한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 이 불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신앙양심을 깨우며 큰 충격과 큰 감동을 줍니다. 코너스톤의 형제자매들이요, 부활신앙으로 뉴 비기닝,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